퓨얼 덤핑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선 연료가 필요합니다. 비행기는 등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항공유라고 부릅니다. 전보비행기라고도 불리는 B747의 연료를 가득 채우면 21만 6천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형 승용차 3,000대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자동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인데 B747에 들어가는 최대 연료 21만 6천 리터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은 굉장한 수준인데 놀랍게도 이런 연료를, 이렇게 비싼 연료를 하늘에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연료를 버리는 것일까요? B747의 무게는 180톤 정도 되고 여기에 승객이나 짐, 연료까지 채워지면 이륙할 때 중량은 4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는 큰 무리가 없지만 착륙할 때는 바퀴가 이런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바퀴가 버틸 수 있는 무게 이상이 되면 착륙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무게를 맥시멈 랜딩 웨이트, 최대 착륙 중량이라고 합니다. 사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최대 착륙 중량보다 훨씬 더 무거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탄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이유는 비행을 하면 연료가 소모돼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연료를 채울 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양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계산해 채웁니다. 이러면 목적지까지 갔을 때 최대 착륙 중량보다 가벼워져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은 언제나 예상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날씨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 수 없거나 어떤 사람을 빨리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근처에 있는 공항에 착륙하게 되는데 이러면 연료 소모가 예상한 것만큼 되지 않아 비행기가 무거워 착륙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륙하기 전 무게를 줄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료를 버리는 것밖에 없으니 하늘에서 연료를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연료는 굉장히 비싸지만 하늘에서 연료를 버려 낭비되는 돈보다 무리하게 착륙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행기 고장이나 비행기에 탄 사람의 안전상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연료를 버리는 행위를 퓨얼 덤핑 혹은 퓨얼 제티슨이라고 합니다. 비행기의 연료는 날개 쪽에 보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버릴 수 있는 노즐 역시 날개 쪽에 있죠. 비행기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날개 쪽에서 뭔가 분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퓨얼 덤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연료를 뿌리면 연료가 지상으로 내려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퓨얼 덤핑은 고도가 높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상에 닿기 전에 모두 증발된다고 합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근처에 덤핑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